야, 너 내가 화내는 게 진짜 장난 같아? 야, 너 내가 하는 게 진짜 장난 같아? 야, 뒤질래? 내가 화내면 얼마나 무서운지 너 내가 환영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나 이거 BGM 본데. 소리와요. 잘 모르냐 본데. 너무 나 힘들었다. 화나면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야 화나면은 진짜 무서운. 아, 안 되겠다. 아, 나 진짜. 못 참아. 이거 찬이한테 보내세요. 찬이한테 이거 영상 편지 하나 해야겠다. 야, 찬아. 요새 너가 나한테 대하는 태도를 잘 보고 있어. 코 말고 내 말에 집중해줄래? 코뿔소 아니거든? 미칠래? 슛, 그만 쳐라. 태도를 잘 보고 있어. 찬이 다음 협박 때 이제 죽었다. 세구 언니한테 찍힌 찬! 부분이야? 나 지금 많이 봐주고 있는 거다? 세구 그렇게 만만하니. 예스! 세구가 알지? 그렇게 언니가 만만하니. 이렇게 예스! 말할 때 잘한? 아니 본인도 슈벙 드시면서 제가 고추장 찐빵 먹는 거는 왜 뭐라 하십니까? 죄송한데 슈벅은 지금까지 있었던 투표를 다 슈벙을 누가 합동을 먹어? 이기... 아무 말도 죄송한데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하죠? 슈벙은 진짜 진리예요. 네,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이미 슈벙은 인싸픽이니까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존중받고 있으니까. 뭐 그러면 인싸들의 픽이면 다 존중받는 그런 마인드인가요? 인싸라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 다수이기 때문이죠. 죄송한데 세상에 슈벙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죄송한데 지금 저를 무시하신 건가요? 방금 인싸픽이라고 해서 다수라고 해놓고서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소술하면서 저를 지금 무시하시는 네, 지금 저한테 지금 똑같은 논리로 간파당했어. 둘다 맛있지만 팥이 근본이지. 팥은 맛 없거든요? 이겼다. 저를 무시하신 건가요? 이거 본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방금이야? 야, 갈 때까지 가보자. 다꽉 채울 때까지 한번 가보자. 죄송한데 다음 클립 때는 비찬님 클립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소리 잘 들리는 게 매너라서요. 세상에 슈벙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죄송한데 지금 저를 무시하신 건가요? 방금 인싸시는데 저기요. 두 명이서 말하면은 님 진짜 말할 것도 안 들리거든요. 왜 저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제가 말하는데 왜 말 대답 제가 말하고 있는데 왜 제 말 끊어? 청소기 브랜드 추천해 주세요. 청소기에는 다이슨 아니니? 로봇 청소기가 좋다고? 그건 진짜 쿨하지. 로봇 청소기 진짜 하는 거 개없고 최고의 쓰레기인데 로봇 청소기가 좋다는 건 진짜 개쿨하지. 저희는 저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온 노란 장판이 자글자글 있었던 그런 옛날 시절부터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문턱이 아직도 있어요. 문턱이 바닥에. 근데 로봇 청소기가 그 문턱 하나로 못 올라가지고 계속 그래서 자꾸 거기만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언제나 뭐 핸드폰 충전기 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이물질이 끼었습니다. 빼주세요 이러면서 아이 또 뭐 먹었나 이러면서 막 뚜껑 열어가지고 에이 하면서 빼줘. 빼주면 또 단대 가서 화장실 앞에 있는 발매트 있잖아. 그것도 약간 살짝의 털액이 있는 재질이면 그것도 괜히 먹어가지고 뭐 뭐가 꼈어요 빼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내가 얘를 편하게 하려고 산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게더 많은 거야 하면서 아 그때 딱 느꼈지. 로봇 청소기 쓰레기구나. 그래도 귀여운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차라리 다이소에서 돌돌이 하나 사. 귀여워. 포상? 20대 인척하는 30대가 많으름. 아 좀. 언니 나는 관련 없어? 나는 전혀 관련 없는 제목과 그림 내용이야. 역시 다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페이셜 귀여워요? 아니 스스로 본인 얼굴 보면서 하는 거야? 야 너무 보냐? 좋아하지 말고 당연하듯이 있어야 좋다는 거 내 얼굴 보래? 무서워. 야 네? 르르야 너 요새 그 CC 갈때 마주칠 때마다 인사 똑바로 안 하더라? 와 바로 표정 변화하는 것 봐. 바로 페이셜 저거 하는 것 봐. 나 혼자 갈땐 인사 안 해? 와 사람 가리는 거야? 진짜 이 사람 무서운 진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야. 싸가지 없는 거 알지 르르야? 언니가 코딱지만해서 못 봤어요? 르르야 아, 뒤지고 르르 싶어? 저런 말을 했나? 너 말투가 왜 그래 우리 르르? 니 지금 미안하다면서 매기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아 르르야 니 괜히 이럴 때만 미안한 척 하지 말고 고개 아니 똑바로 들라니까? 야, 고개 똑바로 들라고. 야 누가 보면 내가 니 괴롭히는 거 같아. 야 인사 똑바로 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조금. 와 너 진짜 어이없는 애다. 그런가? 너 이게 지금 장난 같아?
안 재밌니? 맞나? 너 지금 말장난하지? 너 지금 말... 루루땅은 대단하다. 하이 빵가루. 다니의 해를 맞아서 funny, sexy, blue 네, 준비를 했는데요. 좀 화끈하게 준비해봤어요. 막 정지 당하고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면은 새우땅 걱정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오 보이시나요? 스탑 스탑 스탑. 살살 보여줘야 돼. 진심이라니까요? 핫하게 간다 했잖아. 살짝만 좀 더 공개해볼까? 안돼 안돼 안돼. 아래 너무 야해. 여기까지. 좀 더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그러면은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짜잔! 새우땅의 바니걸 룩이었습니다. 생각하기 귀찮아. 우와 우와 배경 흐리게 하니까 더 이쁘다. 토끼가 아니고 섹시 바니걸이었잖아. 섹시해서 쫙 빠진 섹시한다. 난 토끼야. 왜 전체 블러 하시죠? 화면에 띄워두는데. 카메라님 그 와중에 방금 보였다는 뭐야? 하! 야 이 새끼. 와꾸님 와꾸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꾸님. 바니걸 고세구입니다. 처음 오디션을 볼 때는 스쿼트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의상을 입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광대 스트리머 마꾸님께서 바라신 이제 바지 이렇게 되니까 좀 바니걸 의상 같기도 하다. 아 변태. 할 루루타 진짜 변태야? 새우땅의 다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새우땅 당했어. 이거 좀 어대주 무칠려지라면서 이렇게 우는데 무칠. 오늘도 평화롭고 좋네요. 아 여러분들 미치셨어요? 아 잠시만. 나는 왜 없어? 나 왜 없어? 아 나 닉네임 진짜 닐파였잖아. 4위라고 써져 있잖아요. 아니 뭐 아니 닉네임이 다르잖아. 아니 제작자님. 와 1등이다. 와 야 닐파 1등이다. 뭐야 어떻게 찍었어 이거. 빵야 빵야가 뭐야? 빵야 빵야가 뭐더라? 야 이거 1등 어떻게 찍었어? 이거 어렵던데. 오 영공전 게임? 저런 거 보면은 1등 뺏고 싶은데? 바로 뺏어서 그냥 닐파님? 닐파 2등 됐죠? 이러는 거 바로 보고 싶은데. 어 주폭도다. 오? 어? 아니 순위에도 못 올랐어? 6위에요? 내 밑에! 뭐야? 나 10이야? 아 와꾸님 아 와꾸님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이거 한 번만 릴파니 다시 한 번만 이겨보자. 컷 와꾸 컷. 아 저거 뭐 기록하신 거야? 순서 뺏겨서 빠지 뭐 그렇게 불안 척 빠지 거시기 하시나. 와꾸님 킹 받았죠? 새우땅한테 순위 밀려서 컷 땅에서 빠지 뚜둑했는데 그냥 넘어갔죠? 푹푹. 뚜둑. 아니 뭐 이제 뭐 팬 게임이라서 사실 뭐 행복했으면 된 거 아닐까요? 제가 뭐 이제 뭐 굳이 또 어떻게 소속 아이돌을 제가 또 뭐 순위로 예 굳이 그걸 도전해서 그걸 또 꺾겠습니까? 바로 컷 가능하지만 그냥 하지 않는. 형 사장님의 칭찬이 고픈 아이돌의 상상력 봤어? 아 아니 이러고 했는데 똑같이 4위야? 와 아 3위 될 수 있었는데 아 나 지금 게임하면서 무슨 상상까지 했는지 알아? 내가 1등 해가지고 호하하하하하 내가 1등이다 하면서 그 클립이 온 동네방네 퍼져가지고 뭐야 세군님 1등 했어? 이러면서 와 세군님 대단하네 하는 와꾸님 바조인 클립까지 보는 것까지 지금 상상하면서 게임했는데. 뭐야 세군님 4등 딸이 했어? 응? 저기요 딸이는 칭찬이 아닌데요? 4등 딸이요? 방금 이렇게 망상을 기깔나게 해서 와꾸님께 1등 해가지고 쩌쩌쩌쩌쩌쩌 이러는데 바로 4등 딸이? 저기요 아 잠깐만 순위 올라왔나? 우와!
아쿠님께서 이번에는 칭찬해 주시겠죠? 킹의 칭찬 끝이야? 정말이지? 나가세요.